때 에디슨은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진정한 과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 업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미남.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평생 살면서 여자친구 없었대요. 모쏠로 평생을 지낸 테슬라보다 에디슨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닐까? 직류와 교류의 승리는 테슬라의 교류로 넘어가게 됐죠. 테슬라에게 숟가락 하나만 얹지 않았나? 이런 정도. 안녕하세요. 이상학번 생명과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복사전공하는 정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디슨이 왜 천재라고 그렇게 불리는지 꼭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학번 전기 및 전자공학부 재학 중인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어째서 발명왕이라고 불리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학번 물리학과 김수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롤모델로 에디슨을 적던 사람이었는데요. 왜 테슬라바로 들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재학 중인 2학번 박태우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토론 두 번째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테슬라가 얼마나 알파메일인지 밝혀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진 인물로 유명한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이 정도로 많은 발명품을 남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의 생애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집에서 본인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좀 사람들이 기행이라고 부를 만한 행동들도 되게 많이 해서 주변 어른들을 당황시키는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아, 좀 귀찮다라고 여길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점이 에디슨의 근성과 투지를 보여주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약간 ADHD 증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ADHD를 앓는다라고 하면은 학습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에디슨은 이런 것을 자신의 왕성한 호기심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자세로 바꿨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를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병아리 품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위인전 보면 다 나온 얘기거든요. 더 위대한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테슬라는 혹시 특허가 몇 개가 될까요? 이거는 사실 위대한 인물보다는 위대한 특허 왕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때 에디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허를 빼앗고 훔치고 소송을 걸고 그런 사업가적인 면으로선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업가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교류 로열티를 포기하고 교류 전기의 발전을 위해서 힘쓴 그런 테슬라의 면이 위대한 인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인물 그런 사람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에디슨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보자면 저는 이제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힙합의 어떤 정신 중에 스타트 프롬 더 바텀, 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만큼 정말 바닥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내서 결국 큰 뜻을 펼친 인물은 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분은 불우한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강박 증상이나 공포심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지게 됐었고요. 또 이후에 학교 가서는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 학교마저도 콜레라를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알아눕기만 한 시절도 있었고 그 당시가 이제 전쟁 시기고 하니까 징집 지역에 딱 자기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갈 뻔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산으로 몰래 도망을 갔어요. 학교 수업도 못 듣고 완전 힙합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결국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마저도 처음에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테슬라는 대학교 학위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전신국 직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에요. 그런 어떤 어설픈 면모들이 있으니까 먼저 나섭니다. 혼자 들이받습니다. 근데 또 그게 잘 풀려가지고 결국 헝가리의 전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이 당시 기술적인 걸 인정을 받아서 지금으로 치면 CTO 자리에 이 사람이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테슬라의 업적을 높이 산 파리지사의 배첼러라는 사람이 에디슨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해요. 에디슨, 저는 위대한 인물 두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당신 에디슨이고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이 친구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에디슨의 본사로 니콜라 테슬라가 취직을 하게 되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 교류에 빠져있던 니콜라 테슬라는 에디슨한테 교류를 통한 전력 송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직류로 이미 다 혈비가 깔려있고 인류의 발전보다는 돈벌이가 더 급급했던 에디슨은 직류 발전 한번 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직류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5만 달러를 주겠다. 지금을 따지면 15억에 달하는 거금을 주겠다. 약속을 하게 돼요. 우리 테슬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124개의 기술을 개선해내고요. 에디슨의 회사를 한층 더 성장시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에디슨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네는 미국식 조크를 너무 몰라 라면서 돈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고 테슬라가 진행을 하던 이 아크등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결국
테슬라는 회사를 나가서 직접 차리게 되고요. 테슬라가 차린 이 아크등 회사도 사실 사업이 하락세라서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이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력을 송신하거나 아니면 교류 발전을 통한 이 전기를 주제로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에디슨이 이미 전 지구에 이 직류로 설비를 다 깔아놨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도 큰 행동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궁핍한 삶을 또다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웨스팅하우스에서 테슬라의 교류 발전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겠나 하면서 로열티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로열티를 받고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요. 결국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직류와 교류의 승리는 테슬라의 교류로 넘어가게 됐죠. 이걸 테슬라의 교류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웨스팅하우스의 교류이지 테슬라의 교류는 아니지 않나. 웨스팅하우스가 다 만들어온 판에 테슬라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지 않았나, 이런 정도.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류랑 교류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시고 하나가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있는 학과가 전기 및 전자공학부인 만큼 전기랑 전자랑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자는 영어로 electronic이라는 뜻이고 전기는 electrical이라는 뜻인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까지 제어가 가능한, 즉 테슬라가 고하는 고류의 파트일 것이고, electrical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즉 에디슨이 좀 밀던 직류와 관련이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이스트에서도 전기 및 전자공학부로 그 두 개를 통합한 학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류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직류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슨이 직류를 사용했던 이유가 온전히 자신이 인프라를 구축해놨고 그것이 이미 자신이 깔아놓은 판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도로만 밀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면요, 당시에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전송 시스템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네, 알겠고요. 이거를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내가 진짜 효율적인 전구를 만들고 직류에 기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엄청 잘 구축해놔서 내 연구에 평생을 갖다가 직류로 운영하는 시스템에다 투자를 했는데 내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교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직류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송전 방식을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죠? 뭐 교류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이런 전기 장비를 다 뭐로 운영하죠? 직류긴 하죠. 누가 이겼다고 막 하지 맙시다. 저는 에디슨의 모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세상에 필요한 발명을 한다가 모토였어요. 전구만 딱 발전시키고 끊는 게 아니라 개량된 발전기, 배전반, 송전선, 변압기, 소켓, 스위치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발전을 시키면서 전구와 관련된 인프라 자체를 구축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에디슨은 훨씬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진정한 과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장의 표준 단위에 올라간 이름? 니콜라 테슬라죠. 세르비아 있는 아니지만 세르비아의 화폐 얼굴이 올라간 인물 니콜라 테슬라죠. 소품도 있고 지금 세계 1등 부자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인 테슬라, 여기서 쓰는 전기차의 주요 기술도 니콜라 테슬라의 아이디어에서 따왔고 모두 니콜라 테슬라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업적이 다가 아닙니다. 이 테슬라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 시대의 최고의 미남.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평생 살면서 여자친구 없었대요. 그만큼 연구에 미쳐 있었다고 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대인배예요. 에디슨 메달이라는 걸 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에디슨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거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막상 결국 받게 됐을 때는 또 연단에 올라가서 에디슨을 막 찬사를 보내는 그런 연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좀 상처를 받아도 대인배적인 면모로 좀 이겨내고 남들 또 띄워주고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참 배울 점이 많은 미인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와 반대로 이제 에디슨의 배울 만한 면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에디슨이 남긴 말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했는데, 에디슨은 되게 이런 실험과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본다 라는 정신이 저희가 참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는 실패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교훈 삼아서 다른 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에디슨의 그 가치관과 그 실험관이 비단 과학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 전반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진보시키고 위대한 발명을 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니콜라 테슬라가 카이스트에는 잘 맞는 인지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말 발명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인물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도 정말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의 정신을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쏠로 평생을 지낸 테슬라보다 사업왕과 발명왕이란 타이틀을 모두 얻은 에디슨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만난 거예요. 테슬라는 어릴 때부터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철학을 지키면서 연구에 매진하다가 결국 생애를 마친 7.8기의 정신? 허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 좀 느껴지는 삶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카이스트의 많은 학생들과 대학원생분들도 테슬라의 삶을 보면서 좀 많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디슨.